상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삭이 나다 이런 얘기죠. 풀초물이 밭전입니다. 밭에 풀이 하나 둘 올라오는 것은 삭을 틔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겠죠. 상묘입니다. 그 다음 고양이 묘자를 살펴보면요, 짐승견이죠. 짐승견, 개견해도 됩니다. 여기서는 짐승이라고 보면 되겠죠. 짐승견, 짐승 중에서 삭이 삭처럼 길게 수염이 나는 동물은 고양이라는 얘기입니다. 고양이 묘자가 되겠습니다. 고양이가 그 덩치에 비해서 체격에 비해서 수염이 굉장히 긴 편이죠. 짐승 중에서 삭처럼 수염이 길게 자라는 동물은 고양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고양이 묘자가 되겠습니다. 고양이 묘.